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가더라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부모한테 되돌려줘야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돌려받으려 한 것이 아니기에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얼굴 한번 못 보는 섭섭한 마음까지 감추기는 힘이 듭니다.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이 영상은 누군가는 벌써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안녕하세요. 마인드 빌딩입니다. 효도가 사라진 시대.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병풍은 이제 TV로 대체되고 재산은 점점 사라지는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환경과 방식의 한국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가족이나 부모를 찾아가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꼭 가야 한다는 것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찾아간다고 해도 부모님이 여행을 가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자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새해에 최소한 얼굴은 못 보더라도 서로가 안부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사교육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망치고 부모님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무리해서 자식에게 올인한 뒤 시간이 지나 버림받는 부모들을 예로 들어가며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문화를 창조한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주은 회장 역시 최근 자신의 사교육 인생을 후회한다고 고백하며 사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시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멤버십 가입 후원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야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지금부터 해외 교육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국내 교육 시장의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다만 한 자식은요 줄줄 모릅니다. 바다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은.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동네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 될 것 같아? 안 꼬물 될 것 같아? 꼬물 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아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에?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네 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꼴가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가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는 한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짚어내면서도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자식의 노예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과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지출하는 이유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희망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못해준 것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시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자녀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감동적인 마음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너무 많은 부담과 희생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교육보다는 부모님과의 소통과 사랑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을 나눠봅니다. 마인드빌딩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당연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부모님이 생각이 났다면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인드빌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전화를 해서 서로 인사와 안부를 물어보세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나보세요. 만나지 못한다면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을 자주 보내주세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부모님의 좋아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참여해보세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부모님께 가끔이라도 감사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드려보세요. 편지도 함께 써보세요. 우리가 표현하는 작은 마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살아가시면서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빌딩이었습니다.